우리가 파이널즈 골프장에 클럽하우스에 만두토 라멘 레스토랑인데요. Yes. One pancit bihon solo. Yes. Pincet. Yes. Okay, sir. Yes. Okay, sir. 일단 식사하고 다른 거를 이것저것 시켰는데 먼저 나온 거는 맥주입니다. 산미겔 필선. 자, 산미겔 필선 한번 보실까요? 시원해 보이죠? 이렇게 오초 시원하게 한 잔 드링킹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 톡 쏘는 메가의 맛이 한국 맥주에서는 잘 없죠. 와.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싸고 맛있는 산미겔 맥주를 많이 먹나 봐요. 진짜 톡 쏘고 예술입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뭐 이거는 하루에 수도 없이 생각납니다. 매일매일 먹고 싶어요. 한식비혼이라는 우리나라의 잡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면발이 우리 당면보다 한 3분의 1 정도? 예, 쌀로 만든다 그러는데 당면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안 좋은 거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저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최고급 레스토랑인데도 계속해서 저렇게 쓸고 있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사실 필리핀 그 식당 문화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저 부분이에요. 밀대걸레질도 옆에서 밥 먹고 있으면 조금 기분이 그런데 빗자루까지 막 들고 설치니까 아 이거는 조금 개몽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서양인들도 인상을 찌푸리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이게 생각의 차이인가요? 글쎄요. 자, 이게 포크 스테이크입니다. 포크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여기 두 개의 고기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밥이 있고 당근과 그 콩 그리고 사유대를 썰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이게 포크 스테이크입니다. 밥팜에서 나오네요. 필리핀 돼지고기는 뭐 동남아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상당히 맛이 좋더라고. 그래서 소고기는 별론데 돼지고기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맛을 보나 안 보나 뭐 거의 최고의 맛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두께가 얇은 게 살짝 아쉽고 밥하고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약간 짜운 맛이 끝에 감도네요. 야채 볶음이 버터인가 마가린인가 거기에 볶아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요. 자, 방금 간장에다가 안에 빨간 고추 이거 보이시죠? 빨간 고추 이게 라부요라고 되게 매운 고추예요. 크기는 작아도 진짜 매운데 이렇게 매콤하게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 좋아요.
원래 뿌려진 소스의 맛과 그 다음에 매콤한 라부요 간장 소스. 아우, 환상입니다. 간간이 산미구엘 맥주도 한잔하고 속이 쑥 내려가네요. 여기는 골프 용품도 팔고 그리고 골프장에서 이용한 요금을 내는 곳이네요. 네, 골프 용품 그리고 캐셔 카운터 이렇게. 예, 헬로. 지불을 하고 네, 군것질거리 그리고 골프 용품 옷이나 신발 우산까지 골프채도 이렇게 있죠.